네. 일단 마피아 쪽은 아니었어요. 그니까 러브레 어? 너 시민이라며 아까. 의사 있으십니까? 뭐야? 템템버린. 근데 의사가 만약에 광물을 못 캤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너 뭐야? 김진우가 너야? 너 너 의사냐? 자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 잠깐만.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직업군은 회의 때는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 회의 때 말해도 돼요. 네. 이게 이거 여기 다 그럼 여러분들 다 들어오니까 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쫀둥님이 경찰이면 다행인데 스파이일 확률도 있단 말이지. 그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뭐죠? 진우야? 에? 아 피곤해. 에? 배고프고 피곤해. 맞다, 화면 꺼야 되지. 네, 아유 유령이었구나. 진우 이 새끼 좀 데리고 나가요. 저 늙습니까? 기졌는데라고 진우가 채팅치네. 만약에 쫀득님이 스파이라면은 거짓말할 그게 있거든? 만약에 쫀득님이 스파이면은? 스파이가 능력이 뭐지? 만약에 진짜 경찰이 있었다면 나왔겠지? 근데 진우가 죽었을 때 진우가 경찰인 걸 스파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게 진짜 경찰이면 그것도 문제인 게 지금 사람들이 광물이 몇 개 못 캤단 말이야. 의사가 과연 캤을까? 지금 내가 보기에 두 명 정도만 지금 다섯 개 이상을 캤거든? 이게 의사가 다섯 개를 못 캤으면은 경찰이 너무 일찍 죽어. 지금 옆집 누구예요? 쫀득님. 아씨. 이게 아 솔직히 너무 마피아가 유리한 게 나 광물을 나만 못 캔 게 아니라 다 못 캤더라고. 무언가 옷을 시작할 텐데. 그래서 문제야. 두근두근. 아씨. 14개 진호 같다고? 못 캐잖아. 저거 있어. 이거 한 턴에 14개를 어떻게 캐? 두 턴에 14개 캔 것 같은데. 아, 야, 쫀둥님 찐이었네. 그럼 결국 내가 우려했던 대로 의사가 다섯 개를 못 캔 거야. 이거 이러면 이제 마피아 스파이가 진짜 제대로 판칠 수 있지. 이게 아 그게 아니라 진우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게 그것 때문에 아까 말한 게 그건데 광물을 우리가 너무 못 캤어. 이게 마피아한테 유리하다고 한 게 그거야. 지금 내 예상에 아까 저 아 얘 좀 닥쳐봐 너 좀. 여기다가 TP해줘. 잠깐만 확실한 거 알았어. 잠깐만. 일단은 템템버린이 나는 진짜 시민이야. 왜냐면은 템템버린이 그 얻었어. 맞아. 시민이야 진짜로. 템템버린 말을 듣자 얘들아. 맞아. 하니까. 난 정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 한 두 명 정도인 것 같거든요? 다섯 개 캔 사람 쫀득님, 지금 죽은 쫀득님이랑 열네 개 캔 사람이면 쫀득님 죽었으니까 한 명 쓸 수 있는 건데 그 한 명은 의사는 아니라는 거잖아. 그죠?
아 근데 뭐야 그 자기한테 일했을 수도 있다. 아 이제 죽은 거구나. 아 나 뭐 쫀득냄새 들리길래. 자 여러분들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텔레포트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저 한마디만 하고 가고 싶습니다. 어디 유령이? 아 진우도 못했잖아 한마디. 저리 가세요. 책에 써 여기서 책에 써. 네 잠깐만 나 얘기해도 돼? 야 졌네. 야 소름 돋는 거 말만 해도 두 명이 진짜 죽었어. 저한테 보내주세요. 좋아, 야, 얘들아, 봐봐,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죽었던 게 만약에 영매사, 의사, 경찰이라고 그 중에서 셋 중에서 두 명이 죽었다고 치자. 망했다. 일단 경찰은 죽은 거고. 의사가 10새끼라면 가정하에서 영매사랑 경찰이 죽은 거고. 만약에 진우가 의사였다면은 영매사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잖아. 영매사가 아직 나와봐요. 아, 근데 의사가 있는데 광물을 다 못 캤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져, 지금. 아, 그런가? 어, 지금 광물을. 5개 이상 캔 사람이 쫀득님하고 그 14개밖에 없는데 14개 쫀득님 죽었잖아. 사회주의에 대한 제가 그 한 가지 반론하자면요. 네. 의사는 처음부터 썼어요. 아? 어? 10세끼네. 뭐? 쓰레기. 진짜 쓰레기네. 어 뭐지? 그 책 가지고 계신 거 하나만 주실래요? 이거 좀 아니 진우님 버리셨는데 제가 아 이거 네. 아 자 여러분들 이거 책 유령의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일단은 자일 좀 자일 여러분들 첫 번째 자일 개반디 쫀득 유령으로부터 온 편지예요 여러분들. 네. 약간 슬픈 분들 깔아주세요. 자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의사 개새끼야! 라고 왔네요. 자 그리고 이건 진우 유령으로부터 두 번째 편지. 네. 야 니네 마피아 안 해봤지? 라고 왔네요. 자, 아니 분명히 됐고요. 자 텔레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자일 개 에반디? 아이씨 14개를 캔 사람이 그럼 의사네. 일단 나는 5개를 못 캤거든? 5개가 아니야 난 지금 2개도 못 켜서 1개 캤어 나 지금. 이건가? 뒤? 아 저기 있다. 그니까 14개를 캔 사람이 14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적으로 14개를 캐서 처음부터 능력을 쓴 것 같아. 근데 이번에 자의를 했거나 뭐 딴 사람을 했거나 하면 쫀득님 말을 안 믿었다는 건데 쫀득님 말을 안 믿... 트롤일 가능성도 있는데 쫀득님 말을 안 믿었다는 가정하에 아까 쫀득님이랑 트러블이 있었던 아까 쫀득님이 누구를 의심했었지? 악녀? 그리고 아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악녀님은 진짜로 멍청할 수도 있어. 아니 악녀님한테 미안한데 그래서 쫀득 이 새끼 봐라? 너 치료 안 해 하고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쫀득님 말을 안 믿을 이유가 솔직히 별로 없거든. 맞경이 안 나온 이상? 그랬다는 가정하에 아 이거 볼까? 오케이 아 드디어 좀 쓰나요? 님들 아 어디 있어? 어, 이번엔 좀 보인다 블럭이. 어디 있어 얘네? 어디로 가? 아 마크는 맵을 모르겠으니까 졸라 답답하네. 아 어 근데 이번엔 좀 많이 보인다. 여기 있다. 아, 님, 어, 왜? 어, 나 일로 내려오는 법을 몰라가지고 쫑돌아왔어, 님들. 솔직히 뭐예요? 지금 말해요. 딱 말해요. 말해. 마피아인 줄 알겠음. 그게 아니라 방송에서 회의 때 말고 말하면 안 된다며, 애초에 룰이. 어? 나 그래가지고. 아까. 나 말했는데, 얘네. 나도 말했는데. 야, 너네, 씨. 근데 제 말 한번 들어보시? 뭔데? 네.
님들 몇 개씩 했어? 솔직히 솔직히 나 빵개 수상해. 빵개. 야 넌 좀 캐. 아 총 합해서 네 개. 여태까지 뭐 했어? 말해봐. 근데 증거가 아직 확실한 게 없는 걸 뻥치하는 것밖에 없어. 내가 방금 살짝 생각해 본 건 있어. 지금 우리한테 어? 예? 뭐라고요? 내가 살짝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아까 회의 때 쫀득님이 경찰이라고 밝혔는데 맞경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믿어줘야 되잖아. 근데도 의사가 썼다고 하는데 치료를 안 했단 말이지? 뒤에 가고 있어. 그러면은 쫀득님 말을, 그러니까 자의를 해가지고 트롤을 했거나 쫀득님 말을 안 믿을 정도로 그 전에 트러블이 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머 똑똑하다. 쫀득님이 근데 악녀를 범인이라고 했단 말이야 아까. 악녀 의사 아니야? 자의를 했어? 킹리 자의지. 아 나 이게 안 했어? 의사야? 아, 근데 말 밝히면 안 되잖아. 아니, 잠깐만. 근데 사실 나 접네. 너 나 믿잖아. 난 너한테 말했어. 우리 룰을 어겼지만 우리 둘만의 아는 비밀로 하자. 아, 걔. 앞으로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 회의 때만 말하라고 해가지고. 네. 아, 근데 이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찾아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아씨. 야, 가구야. 내 추리 들었냐, 너 아까? 아니 못 들었어. 근데 뭐 게임이 너무 쉬워지는 것 같은데? 아니, 마피아한테 너무 유리해. 처음에 너무 블럭이 적었던 것도 있고. 아, 근데 나 지금 다섯 개 캐가지고. 나 여섯 개 캤어. 창고에 있는 것까지 하면 일곱 개? 나는 그러면은 지금 여섯 개. 아 이거 가구야. 응? 넌 누가 의심이 되냐? 나 솔직히 말하자면은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난 악녀 꼽힌. 나는 악녀 같아 뭔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가 쫀득님을 치료를 안 해줄 이유가 1도 맞아, 없어. 맞아. 그러니까 악녀가 뭔가 지금 치료를 안 해줬다는 게 저렇게 간곡히 살려달라 그랬거든? 안 한 거 자체가. 아니 꼬피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해? 꼬핀? 꼬핀은 아닌 거 같아. 꼬핀이 걔는 두 명이니까. 아 그래? 어 이런 거 잘 못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답답해.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아 근데 너 아니야? 난 너도 좀 수상하긴 한데 너보다는 꼬피님이 좀 더 수상해. 둘 다 지금 뭔가 안 하고 있거든 너랑 꼬피님? 나 열심히, 나 졸라 열심히 하는 중이야. 생각이 얼마 열심히 하는데. 그래? 물론 생각만 설마 고이고이듀오? 고이고이듀오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아닌가. 잠깐만 일단은 그러면은 일단 난 캐러 감. 어 나도 캐러 간다. 빠이. 아이고 꼬핀 쉴드, 아니, 꼬핀님 얘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가그가 나를 공격을 하네? 이 새끼가. 가그 이 새끼 너 조심해. 아니. 나는 킹리적 가심을 한 건데 갑자기 나를 치네? 이 새끼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꼬피님이 아무 생각을 뭔 말 생각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의심하는 건데 가그는 이런 걸 좀 많이 해봤단 말이야. 뚜띠님하고 가그님을 그러니까 뚜띠님하고 가그를 내가 잘 신뢰를 못 하겠는 게 그분들은 이런 컨텐츠를 진짜 많이 해봤단 말이야. 마크하면서 상황극이니 뭐 이런 팀 짜가지고 하는 이런 거를 방금 나무 있었다고? 어디야? 이거야 설마? 아 씨발 어떻게 보냐 너는 이거를? 아 근데 영매사가 좀 궁금하네. 아 이 능력이 내가 알던 마피아 타빌라랑 조금씩 달라가지고 게임 중에 한 번 봉인할 수 있고 스파이 이건 4일 개념이고 단 1회만 가능하다는 게 이 마피아랑 같은 건 같고 아씨 의사가 지금 얘 때문에 어려워졌어 게임이 빡대가리 새끼 저 의사는 아니에요
20개를 제출시킵니다. 있으면 경찰의 역할이잖아. 어, 갑자기. 어이씨. 다들 상자에다가 자기가 찾은 거 넣어주세요. 아, 뭐야. 아, 나 망했어. 나 빵개야. 이거 어떻게 열어, 상자? 다 넣으셨나요? 잠시만요. 안 열려. 아니요, 자꾸도 보여주시겠다. 아, 문제가 안 돼. 정내 문은. 망다. 아, 이거 무덤, 무덤 따로 만들면 안 돼? 네. 네, 그러면은 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바로 한번 가겠습니다. 야티야, 너 손바닥 길던 알지? 바로 너. 아니, 바이바이비야, 너. 저의 킹리저 가심에 의하면은 저는 악녀님이 아까 말한 대로 수상하고요. 네? 아까 쫀득님이 경찰이라고 밝혔지만 맞경이 없었고 쫀득님을 믿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쫀득님을 치료 안 해서 죽었단 말이지. 근데 그 전에 쫀득님하고 회의 때 트러블이 있던 게 악녀님이라 의심이 조금 갑니다. 저 다음에 좀 해도 돼요? 프리스님 다음으로? 그리고 네? 아무 말 없는 꼬피님 이번에 뭔가 말을 해주시겠죠? 아무 말도 없어가지고 뭔 생각은 할지 모르겠어서 의심돼 저분은. 꼬피를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은 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냥 킹리적 가심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정치를 깨는 제가 확실히 안 게 또 하나 있어요. 일단 의사가 누군지 알겠어요. 저는 누군데요? 제 예상으로는 의사가 피노님인 것 같아요. 누구? 나야? 이유를 말할게요. 봐봐. 왜냐면 그 가장 많이 캔 사람이 14개를 캤는데 첫 번째부터 한 사람은 가장 많이 캔 사람이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근데 내가 여태까지 돌아다니면서 다 만났는데 네. 못 봤어요. 그게 아 맞아. 맞네. 나 근데 첫 번째 판에 14개 못 모았어. 응. 그래서 아 첫 번째 판이 아니고 물어봤을 때가 한 두 번째인가 그니까 첫 번째 밤 아니고 다음 밤인가 그랬어. 맞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의사는 약간 피노니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꼬핀 네 얘기해봐. 꼬핀부터. 근데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어, 그 잠깐. 만약 내가 의사라고 쳐? 근데 내가 나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말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아니야. 근데 잠깐만 시민들 바보 같은데 의사 숨겨야 되는데. 근데 시민이면 의사를 숨겨야 되잖아. 야 이은아 너 어? 바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렇게 바보 같은데. 만약 내가 의사라면은 날 숨겨야 되는데. 맞아 시민 쪽이면 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이거 마피 왜 밝히셨죠? 아니, 이거 의사를 아니야? 왜 밝히셨죠? 죄송합니다. 이거. 아 잠시만요. 아 근데 너무 더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 일단 다 의견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나 마실 분 있으신가요? 아직 안 됐잖아. 렛 그 다음 누가 템템머리 얘기할래? 난 맨 처음에 얘기했고. 나도 먼저 해. 알았어 내가 먼저 할게. 현진이 먼저 해.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도 의심되는 게 악녀가 나는 왠지 좀 반반인데 제가 터키 안 가서 뭔 소리야.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가세요. 말해. 그니까 악녀가 약간 좀 반반인 것 같긴 한데 그니까 악녀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자기한테 일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아까 네가 말했던 거 아 근데 아 좀 애매하네. 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잘못 말하다가 내가 정치 나가면 어떡하지? 어 그래서 약간 난 제일 의심나는 사람은 악녀야. 마피아로 나는 그래. 잠시만 오케이. 저 잠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오케이. 제가 봤을 때 그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 의사가 누구라고 얘기했었을 때 다들 그냥 어? 왜 시민인데 의사를 숨겨야 되는데 왜 얘기한 거야? 라고 했는데 딱 한 명만 오 그러네? 라고 한 사람 가수예요. 어? 가수예요. 나 할 말 있어. 근데 아니 봐봐 아니 생각을 해봐. 근데 준석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왜 안 해줬어? 난 그것도 지금 말 돌리는 의문이야. 거야. 지금 말 돌리는 거야. 아니 다음.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악녀는 마피아가 아니에요. 왜냐면 쟤는 실수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멍청해서 아, 있는 게 아닌데 아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예은이는 아닌 것 같은데 가그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다 하시면 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네 말하세요. 제가 맨 처음 게임 시작하자마자 연준이랑 만나가지고 직업을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연준이가 영매사라고 했어요. 야, 쟤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야, 쟤는 나한테 나보고 경찰이라 그랬어. 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경찰이 안 했어. 제가 영매. 네가 경찰이라 그랬잖아. 연준이가 영매사라고 했는데 제가 영매사예요. 얘가 어? 제가 이번 턴에 죽으면 연준이 죽여.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예윤님 이게 게임 중에 그냥 회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직업 밝혀도 돼요? 아, 그건 안 돼요. 회의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아! 그니까. 이 사람들 룰북을 좀 읽어, 좀, 제발. 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거짓에 말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네. 그건 뭐 심리전이니까. 오케이. 근데 아, 상관없는 거야? 분명히 연준이가 영매사를 들었는데, 제 직업이 영매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기다려. 하고요. 아, 안 돼. 왜? 네, 한마디만 하시고, 말해. 마지막으로. 영매사 능력이 뭐였지? 죽은 사람하고 1분 동안 대화하는 거. 죽은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있고 1분 대화. 아, 아직 안 쓰신 거죠, 그러면? 네. 아니, 그걸 많이 하겠냐고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아니, 근데 네가 마피아한테 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그건 뭐야? 버림패로 쓰자는 거야, 너? 사람이냐, 너?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번 턴에 다섯 개를 모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분이 좀 많을 걸요, 생각보다? 근데 아니요? 아니요? 한 두세 명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그냥 지금 다 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룰상 까면 안 되잖아. 아니 지금 상관없지. 아 그래? 상관없어? 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능력을 쓰실 분은 저한테 1분 동안 IM을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투표 안 해요? 능력 먼저 보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덥네. 어. 이리 와봐. 저희 다 들리시거든요? 시민 이 새끼 다 모았다는 거 들었는데요? 뜻하면서. 뭐라고요? 방송 사고를 내버리네. 어허? 아니 이거 어떻게? 아니야. 아닐 걸? 아, 누가야? 자, 여러분들 능력 사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투표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투표해. 의지. 자, 그러면은 찬반으로 과반수로 할게요. 자, 일단 가드님. 아, 이거 무협표 던져도 돼요? 아, 나 좀 애매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무협표 없어? 네. 무협표 원래 있잖아. 없어요, 안 돼요. 나도 이렇게 생각해. 안 돼, 아, 좀 뭔가. 이번 20만으로 죽일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은, 안경님부터. 아, 네. 아직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럼.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지금 만나인이 나왔잖아요. 영매랑 마영매가 나왔잖아요. 이러면은 지금 여기서 넘기잖아요. 그러면은 마피아 아니면은 스파이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겨요. 네가 영매 사람.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차례대로 쓰세요. 자,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 여기서 아, 저기 하기 전에 네. 가그님이랑 뚜띠님 한마디씩만 더 들어볼 수 있나요? 혹시? 맞아. 연준이부터. 지금 대립라인이 있으니까 두 분 얘기 한 번씩만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진짜 직업 다 까야 돼 지금 우리. 맞아. 원래 저희 지금 유영님 빡쳐가지고 지금 체지스잖아요. 와, 맞아.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찬반에 그래. 찬반 하고 그래. 나서 말하자. 찬반하자. 자, 찬반. 코렛. 레팀부터 하세요. 코렛. 저 채팅 좀 봐주지. 네, 그냥 스파이만 살아있으면 스파이는 무조건 승리해요. 투표 뭘로 해요? 그래, 찬반. 찬반 뭘로 어떻게 하는 거잉? 투표 할지 말지. 에? 누구한테 누굴 던져야 되는 거야? 저 함. 자, 이거 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 네, 해요. 자, 그러면은 누구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좀 디스코드? 네, 주둥아리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와 지도님이 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뭐도 안 보이길래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첫날 밤은 넘겨도 두 번째 날에 투표를 했어야 됐고요. 맞음. 맞음 맞음. 아 시끄러워요. 진서가?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저희 그 일단은 한 명을 정한 다음에 한 사람을 고르고 그 사람한테 표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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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을 고르고 한 명을 표에 배분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코레트님 한 명 지목해 주세요 먼저. 개인 아이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요 그냥, 그냥 말해도 상관없지. 그냥 말해도 상관없지. 와 감정 상관없어. 뭐 불신 아니야 그러면? 또 저 명 딴 사람부터 좀 해주세요. 잠깐 좀 고민 좀. 자, 샘샘님. 이거 만년매니까 둘 중 한 명 다 와야 돼요. 잘했잖아요, 빨리. 가그. 가그. 자, 그러면 또띠님. 저 가그요. 자, 그러면 꼬피님. 저는 악녀 같아요. 자, 그럼 악녀님. 저는 가그요. 자 그러면 이미 제가 어차피 나 확정됐으니까 내가 말할게. 네. 체우달롱구. 내가 할게. 어차피 버림패로 사용될 건 어쨌든 간 얘기해가고 갈게요. 내가 스파이거든요. 어차피 어? 어차피 스파인데 얘기할게요. 얘기할 텐데 솔직히 내가 많이 이거 근데 스파이라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 어쨌든 간 얘기하는데 나 어차피 죽여봤자 마피아 내가 생각했을 땐 두 명이 살아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악녀랑 코레트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야. 제 생각엔 그래요. 자 어차피 죽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찬반 듣겠습니다. 토띠님. 반. 어? 코레트님. 전찬. 반. 반? 반 세 개로 아니 왜 이겼습니다. 왜 반에 반드시 내가 이긴다. 아니 왜 반이야? 왜 반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다 방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 스파이를 죽여야 되는구나. 정말. 어떻게 이런 스트리머들이랑 같은 스파이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파이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요 아, 스파이를 나중에 죽여야지. 근데 이 방으로 들어가세요 다들. 스파이 팀이 따로 있는 게 헷갈리네. 어떻게 들어가? 확인. 자. 잠깐만 좀 생각 좀. 꼬피님이 근데 나 아직도 이상한데. 능력을 내가 지금 처음으로 썼거든. 처음으로 썼어 능력. 근데 예상외로 나한테 어그로가 안 끌려가지고 좋기는 한데 근처 사람들하고 마피아 할 때 이런 경우 거의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거 좀 많이 캐가지고 썼는데 아까 내가 캤다고 할 때 다섯 개라고 얘기를 했잖아. 제가 다섯 개를 캤다고 얘기를 한 게 좀 약간 실수 같은 게 다섯 개로 능력을 쓸 수 있는 직업이 몇 개 없거든. 마피아는 8개, 시민은 20개 필요하잖아. 가셨네. 아.